한전에 전력구 공사를 놓고 당진의 한 공단 입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곳곳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주장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수소, 황산 등 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폭발 사고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액화, 수소 등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당진 부곡공단의 한 반도체 공장입니다. 사무실 바닥이 기울어지면서 천장과 벽 사이 간격이 5cm 이상 벌어졌습니다. 1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수소 저장 탱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소 배관을 받쳐주는 고정 벨트가 기울기를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연성 폭발성 물질이다 보니까 누출 시 화재 또는 폭발 시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하를 통해 고압선을 매설하는 전력구 공사가 시작된 뒤 공장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33곳. 이 가운데 8개 업체는 염산, 황산, 액화수소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으로 업체별 취급량이 많게는 10만 톤에 달합니다. 만약 기울어진 집안이 위험물질 저장 탱크나 배관에 외압을 가하게 되면 대규모 폭발로 일대가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전력 전력구 공사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는 지하에 가스 배관이 매설돼 있는 한국가스공사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공단 업체들은 한전이 갯벌 매립지로서 지반이 연약한 땅을 사전 고지 없이 파냈다고 주장합니다. 당진시 역시 발주처인 한전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공사 중지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그 지금 피해된 부분은 우리 당진시에서 피해자 측과 한전과 중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처는 집안 침하 현상과 싱크홀이 한전의 굴착공사 때문이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위험성을 고려해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